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빠른 이불, 세이브 같죠? 빠른 이불이 여기 뒤에 보시면 흰색이에요. 여기 회색에서 뒤집으면 흰색이 되는 마법. 신기하죠? 이쁘잖아. 진짜 오늘 회색깔 이불에서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1, 2, 3, 4, 5, 6, 7, 8, 9, 9단, 9단에 스티커도 붙어있는 가격 5,400원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 보면은 5,800원 써있죠? 이름이 안도요. 제가 제 기억으로 9칸 미니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흰색이랑 분홍 있었는데 분홍은 다음 달이나 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흰색은 하나 구매했는데 왜 흰색이냐? 흰색은 한 개 남았고요. 분홍은 5개인가 6개 남았더라고요. 4개인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얘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팔린 거 보니까. 아니면 재고가 많이 없거나 싶어서 한 개 남아있기 때문에 아싸라서 구매해왔습니다. 카메라 받침대는 오늘은 이제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카메라 받침대 없이 그냥 촬영을 해요. 바위를 잘라서 받침대 뭐라고 하지? 스탠드? 카메라 스탠드? 없이 고정대? 고정대 없이 그냥 찍어볼게요. 난 힘들게 열어서 스티커부터 붙이면 참 귀엽겠죠? 이걸로 못 밑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스티커도 하나 구매해왔어요. 제가 원래 비싼 스티커 돈 아까워서 안 샀는데 비싼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5,000원에 엄청나게 많이 사서 콘텐츠 오려먹었는데 스티커는 2,500원이면 정말 비싼 거죠? 옛날에 비싸지 않았을 때 느껴졌는데 요즘엔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비행기 손색을 찍었다가 스티커 라벨식으로 되겠는데 코팅이 좀 안 돼 있어서 아쉽네요. 사고려처럼. 저는 이제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그냥 꾸미면 재미없는데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집게 같은 걸로 해서 꾸미면 재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캐비닛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겠습니다. 조그만한 거. 약간 삐뚤어도 괜찮아요. 순서대로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서 순서대로 붙여볼게요. 일직선으로 붙여도 귀엽긴 하지만 살짝 삐뚤어져도 괜찮다는 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제 맘대로 꾸미는 재미가 있어서 좋네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여기 가운데 큰 거 하나 해주면 삐뚤어도 이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운데 너무 귀여워. 짱귀여워. 위에다가 좀 붙여줄게요. 왜냐면 내용물이 안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스티커 붙이면 때는 자자고가 좀 남네요. 꽁꽁 눌러봐. 붙여주고 얘는 이제 이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적었는지. 근데 굳이 글씨를 안 적을게요. 제 글씨가 개발개발이라 여기 이런 데에는 이제 스티커 조그만한 거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요. 강아지인가 토끼인가 멍멍이? 토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칸칸마다 조금씩 하나씩 넣어준 디테일하고 제 스타일대로 꾸미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퍼졌는데 꾸며준 것 봐요. 여기도 하트 짜잘한 거나 이런 데다 붙여주면 이쁘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은 기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붙이는 거 재밌어. 좋아요. 꺼냈는데 좀 힘든 스티커들이 있을 뿐인데 재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최근에 이 후배님께서 직장 후배님께서 제 손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고. 근데 사실 악플 되게 많이 먹잖아요. 통통하다 살쪘다 이러면서 칭찬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얘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빼주고 그 케이냐 근데 사자가 있는데 사운드 세 건데 씨 그냥 가운데 붙여주고요. 삐뚤어도 괜찮아요. 아니 왠지 모르겠네. 깎아줍니다. 잠깐 긁혔네. 희한해. 포장되어 있는 거 보낸 건데 뭐 공장판 기술 있죠? 난데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기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라벨지도 하나하나씩 붙여줄게요. 이런 데다가 가운데 위에 말고
빈 것도 많이 붙여주면 되니까 여기는 위에다 붙여주고 온돌이 띄엄띄엄 한 칸씩 다 붙어있나 본데요? 이렇게 한 칸씩 다 있나봐요? 여기 지금 뭐 넘어있는지 저거는 일단 하나씩 채워주겠습니다. 색깔 맞춰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대충 했지만 은근 색깔이 잘 맞았다는 거. 내일은 회사 안 나가도 되는 날인데 근데 출근할까? 귀찮아. 놀러나가는 겸 하고 싶기도 하고. 라벨에다 붙였는데 좀 남아요. 라벨이 보시면 얘는 옆에다 붙여줄까? 위에다 붙이자. 곰 위에 토끼 라슬라슬 이렇게 붙여놓고 얘가 지금 위치가 애매하구나. 빼주자 그러면. 좀 밑에다 붙여줍니다. 구석탱이에다가 붙여주고요. 손짓는 거 그려주자. 스티커 위에도 좀 안 보이잖아요. 조금 밑으로 다시 해줄게. 글씨 꼭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대충 붙였는데 대충 위치 잘 붙인 것 같아. 그냥 대략적으로 붙였는데도 감각이 있나봐요 제가. 자꾸 아 이게 안 돼. 종이 스티커 나서 조심해서 리본 스티커 찢어질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밑으로 떼줄게. 다행히 잘 떼줬어. 밑으로 해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남은 스티커 긁어내고. 그래도요 라벨이 좀 남거든요 보시면.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주면 될까 싶은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위에다가도 붙여도 되니까 옆에다가 나 뒤에 붙여야 되겠죠? 뒤에도 라벨 붙여줄게. 이렇게 남았어. 몸이 더 좋겠죠? 용종이. 근데 위에도 곰이 아니 고양이구나. 머리카락 씌우고 뒤에도 이렇게 악세서리가 쓰이는 건가? 악세서리가 있는데 다시 뒤에도 이제 여기 토끼로 꾸며줄게요. 얘는 뭐라 쓰이는 거야? 스탑? 뭐라는지 모르겠네. 돌려요. 영어 사실 못 읽어요. 핑계예요. 스타일? 체인 스타트 모르겠어. 토끼가 적용이에요. 맨날 밑에 면이라 하지 보니까 여기 밑에네. 잘못 붙였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붙여줘야 돼. 이쪽이 아니고 붙여서 벗긴다고 하니까 표현이 굉장한데 떼어내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맞네. 털출하면 갑자기 떼놓고 붙이고 왜 하나 싶게 저쪽으로. 그리고 밑에는 안 보이니까 토끼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데다가 붙여주지. 작은 것도 남은 거 빠르게 이렇게 귀여워. 아기자기 남은 스티커 별 스티커랑 이런 거 꽃 스티커 앞에다 별 스티커, 보라보라, 그 다음에 빛 스티커, 노란색, 뜯나? 여깄다. 귀여워. 짱 귀여워. 이 스티커만으로도 많이 꾸몄는데, 기본 스티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스티커를 써볼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이런 거에 쓰긴 아까운데, 사실 이것도 5,800원이라 비싸거든요. 썰만한지 알까? 2,500원짜리 스티커 두 개를 사왔는데 얘도 아트가 얘도 사온 거예요. 비슷한 작가님인 것 같아. 캐릭터 똑같이 생겼거든요. 거의 강아지.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리겠죠? 조만한 게. 얘는 좀 더 큰 거였을 거라서. 오늘 사실 이거를 처음에 발견해서 얘를 여기다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작은 걸 발견해서 너무 귀찮아서 못 참아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샀는데 크기는 얘가 맞는 것 같고 좀 더 큰 거 사왔거든요. 오늘 이거도 이 사람 말고 그래서 이건 다른 데 쓰겠습니다. 얘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허랍이 작은 거랑 보면은 얘 다이소에서 한 1,000원짜리 막 선물함이에요. 2-3,000원짜리 비싸요. 5,000원? 얘는 5,800원? 좀 더 크죠? 사이즈 자체가 아빠랑 A 같은 좀 반 정도 더 약간 반에
조금 더 작은? 3분의 1 정도 좀 더 큰 것 같아. 근데 넓이 같은 경우 훨씬 넓죠. 보시면.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로 스티커로 제가 꾸며보겠어요. 귀여워. 나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 서랍 너무 좋아해. 이걸로 이제 이것도 다 집어넣어요. 여기 있는 것도 많이 옮겨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몇 장 들어있으면 한 장 들어있으면 2,500원에 한 장 들어있으면 너무 착률인데 맞네. 천원인데 2,500원 한 장 맞네. 이런 씨 엄청 비싸게 맞는 이 아트박스. 흑 근데 아트박스 요즘 빠졌어. 옛날에 살 게 없어서 아트박스 비싸기만 하고 살 거 드릴 게 없네 이랬는데 아 요즘 시내 가면 아트박스 살 거 너무 많아. 너무 예뻐. 진짜 못 낭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콩 너무 좋아요. 한 장 뿜어내. 스티커 너무 안 빠져가지고 봤더니 잘 안 빠지네 이거. 이런 씨. 이렇게 안 빠져? 비닐이 안 빠져. 찢어버려. 안 빠져서 찢어버렸어. 이건 나중에 쓸 때가 있겠죠. 꾸며주겠어. 팬케이크 같은 사탕 넣고 크림. 짠 귀엽죠? 곰돌이에다가. 너무 짱귀여워. 2,500원짜리 느낌. 보여줘. 안 귀여울 수가 없어. 미니. 너무 귀엽다 진짜. 와 미쳤어. 대충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이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 깜찍해 깜찍해. 꾸미는데 5,800원, 1,500원. 아 계산법 힘들어. 뭐지? 똑같은 거 지금 또 있네. 5,800원. 6,300원에다가 7,300원 정도? 이 사람 꾸미는데 중복 없이 꾸미고 너무 잘 어울리죠? 귀엽죠? 깜찍하죠?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스티커 이렇게 귀여웠다. 얘는 여기 이렇게 토끼가 있어가지고 왼쪽에다 꾸미면 예쁠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 붙일까? 좀 귀여운 걸로 많이 해주세요. 이건 올인가 뭔가? 오비? 글씨 위에다 해도 예뻐요. 귀엽고. 진짜. 공부하는 거 또 이렇게 중복이 좀 있네, 이게. 얼굴 귀여울 것 같아. 일매이긴 한데 이게 중복이 또 있어요. 근데. 오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노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노랑이네. 귀여워. 대충 붙일 것 같은데 은근 잘 어울려.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사방팔방 왔다 갔다 지그재그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머지 위에 허전하니까 꾸며줄게요. 얘도 메론곰 그 다음에 공룡곰. 너무 귀엽다. 공돌이라는 곰. 너무 귀여워. 그냥 일반 곰. 얘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하면 또 예쁠 것 같아. 핸드폰 충전기 무시하세요. 약간 무심하긴 하시겠지만. 무시하세요는 먹는 것 같으니까 무시해주세요. 염려하시는 말고. 붙여주고. 너무 귀엽다. 나 요즘 이렇게 꾸미는 거에 빠졌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토끼 양 옆에 있으면 이상해. 너무 귀여워. 곰돌이 아까 보내드리지만 또 있어도 귀여워. 내 썩은 노래 실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스티커가 제대로 말을 안 들었구나. 다행이다. 졸려서 헛소리하는 건 이제 무시했어요. 토끼 또 있네. 아 싫어. 이미 있는 걸 또 쓰기 좋거든. 그리고 곰돌이 스티커 이제 많이 붙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나름 괜찮죠.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얘네도 노랑 위주네. 다 노랑노랑 노랑이네. 위에도 꾸며졌고요. 가운데 밑에도 좀 허전하니까 메론이로다가 해줄까? 메론이 이미 있네. 양으로 해야겠다. 양고. 여기다. 됐다. 됐어. 너무 귀엽다, 진짜. 깜찍해. 졸려 죽겠는데도 깜찍해. 지금 제가 졸려요. 밤이 새벽 시간 다 돼가지고. 위에도 여기다가 회색선을 해줄까요? 그냥 얘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책에서 괜찮고 뒤에랑 이런데 허전하니까 꾸며줄까요? 옆에 해주세요. 옆에 비어있어. 허전해. 여기 아니다 뭘 넣을까 싶은데. 너무 귀여워. 스티커 떨어지지 않게 해서 뒤에도 유리사 봉이랑 옆에 없는 거 끼워주죠. 여기 이런 핑크링을 처음에 보셨던 차타. 귀여워? 귀여워. 옆에 위에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또 어디 밑에도 있나? 밑에도 하나 해주죠. 밑에는 매운 거 하나 해줄게요. 이제 그냥 괜찮은데 적당히 귀여운 거. 그래도 좀 안 아까워, 덜 아까운 걸로 바닥에 해주면 될 것 같아. 약간 비스듬하게 해도 짱이겠죠? 뭔가 허전한데? 뭐지? 내가 뭘 하는 것 같아? 뭔가 안 한 것 같아. 희한해. 모르겠어. 토끼랑 공룡 남았는데? 쓸데가 여기는 딱히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남은 거는 재활용해서 다른 데 쓰겠습니다. 일단 완성. 바라바람빵 바라바라바밤 바라밤바밤밤 밤밤바람빵바라바라밤. 자체 비금 이쁘군. 완성했고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제 뭘 넣을까? 여기 이제 뭘 넣느냐가 관건인데 아까 시나몬을 사람이 있는 걸 열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몸에 일단은 나무 집게가 들어있네요. 나무 집게 1층 나무 집게 여기 들어가라. 은근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들어가있죠? 나무 집게. 여기는 미니 드라이버. 미니 드라이버. 그리고 얘도 전동드레 드라이버 칩인데 고장나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나몬 구서라면 딱히 세트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나머지 게 또 여기 있네. 또 있네. 나머지 게 나머지 게 이 나머지 여기는 필름, 카메라 필름. 뭐 떨어졌는데 뭐가 아닌가? 기분 탓인가?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시나몬으로 쓰고 이렇게 잘 쓰고 있어. 머리카락, 인형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사람 머리카락이 따로 있는데? 내 머리카락인가? 아닌가? 인형 머리카락인가? 아 몰래 헷갈리네. 저거 당겨봐. 인형 머리카락이네. 빼내지 마시고. 갑자기 조용해졌어. 머리카락 빼내느라 인형 머리카락 빼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는데 잘. 고생이랑 고생 다 하는 중. 인형 머리카락 찢겨서 잘 안 떨어지지도 않아. 떼어낸 날아갔어. 날아가는 것 같은데 끊어졌나? 날아간 거 여기 있다. 날아간 거. 그리고 살아 뒤지 뒤적뒤적 하는 중. 안 쓰는 종이 끊어줄 것도 기억이 안 나. 얘가 이걸 뭘 하려고 했더라? 종이 남겨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제 급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케이블 은근 많이 가면 쫄쫄이 있는데 적당한 거 진짜 참 많이 들어와. 그리고 이제 건전지도 있네요 보니까. 어이씨 갑자기 다 떨어뜨렸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채울 만한 걸 채웠고요.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하루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 딱 맞게 들어갔다. 너무 예쁘다. 안녕. 귀여워. 영상 안 찍는 동안 좀 쉬웠는데요. 건전지 가득 들어가 있죠? 여기도 건전지 있죠? 여기 이제 굿즈? 얘는 근데 나중에 빼서 슈퍼마켓 같은 거 하듯이 약간 성황극으로 쓰려고. 펜던트 이것도 집게랑. 어? 밑에 인형 다 보여버렸네? 스포일러 해버렸네? 리뷰할 건데?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라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언젠간 올라가네요. 포장한 이 독성 인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거든요. 눈이 이미 보여버렸네. 에이 스포일러 다 해버렸어. 어쨌든 간에 마밤 해서 완성. 초가 터진 건가? 활용을 잘해야지. 귀여워. 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가득 찼어.